자, 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 아버지와 아드님 이렇게 세팅해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다 새 거도 몇 개 있지만 다 이제 중고예요. 야. 보통 제가 중고를 받는 이유는요. 멋있는데요. 그 후배들이 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적당을 맞춰 드렸는데 나중에 더 좋은 릴을 쓰고 싶은데 릴도 처음부터 무조건 저걸 할 필요 없거든요. 마치 초보자 운전자가 처음서부터 좋은 고급차를 타면 막 기스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중고차로 편하게 연습하다가 아... 하듯이 왜냐면 요건 또 고가니까요. 낮을 때보다는 일이 더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드님은 편하게 그리고 일을 보시면 종류도 많지만 누워 전용 일도 있고 갯바위 전용 이소를 갯보라고 하거든요. 갯바위 일본 말로 이소가 갯바위란 뜻인데 이 갯바위 낚시 전용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갯바위 전용 일로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한번 고르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어떤 걸로 할지. 어, 저는 몰라요. 그냥 추천해 주신 걸로 할게. 일단 요거 요거를 아이용으로 할까요? 세레데이트. 아 이건 너무 충분해. 요거 여기 아버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릴에 번호가 있어요. 몇 번 몇 번. 2500P2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 2500번, 2.5의 원줄을 150m 감기면 딱 적정히 감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옆에 P2라고 써 있는 거는 합사가 전용이라는 얘기예요. 합사. 그러니까 나일론 줄이 아니라 이런 합사, 꽈서 만든 줄.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에깅하고 겸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성능이 좋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부드럽고 하니까 요걸로 세팅해 드리고 그리고 요건 내가 아끼던 건데 좀 상처는 많아도 이게 제가 개조한 거예요. 네. 요걸로 드릴게요. 네. 이게 아이 건가요? 예, 나스키라는 일인데 한 13만원, 15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 제가 튜닝을 했어요. 네. 베어링 자체를. 그러니까 베어링이 좀 저렴한 일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어가. 근데 예, 그거를 조금만 한 4, 5만원 들여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또 한 4, 50만원짜리 뒤에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스키는 제주 와서 처음 하고 참 정이 많이 있는 건데 야, 예. 의미 있는 거네요. 의미 있는 거죠, 저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튜닝을 한 거예요. 베어링을 튜닝했기 때문에 그게 참 좋다. 요거 두 개. 여기 아드님 거, 아버님 거 이렇게 세팅을 해드릴 거고 여기 합사네. 이걸 줄을 바꿔야 될 상황이네. 합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합사는 루어. 그때 말한 것처럼 문어를 잡는다거나 아. 이럴 때 쓰는 게 좋고 아니면 그러면 줄 종류가 바뀌면 그 고기가 안 잡혀요? 아, 자체 낚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낚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브레이크 릴을 뭐 금액을 떠나 세팅해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초보자는 이게 힘들어요. 이거 조작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버리면 네. 그게 좀 걱정이네. 그냥 요걸로 잘 해볼게요. 요거 네, 근데 결국은 이걸로 가야 돼요. 결국은 아, 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네. 요건 추천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합사라는데 이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잘 돌아가서 이걸 하시죠. 줄을 바꿔버리죠. 뭐. 네. 줄 새 걸로 바꿔서 요거랑 요 두 개랑 세팅을 하자고요. 근데 줄은 합사 한마디로 에깅이나 할 때 지난번 저 문어 잡을 때 할 때 쓰는 합사니까 지금 루어 낚시 할 거니까 아니니까 이거를 바꾸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근데 합사를 쓰면은 합공치가 그걸 알아서 안 무는 거예요? 아니요, 낚시 자체를 루어 가짜 미끼를 쓰는 게 아니라 갯바위 네. 낚시는 이 합사를 잘 안 써요. 쓰기는 해요 요즘에도. 합사의 장점은 뭐냐면 텐션이 없어요. 늘어나는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입질이나 하는 게 바로 전달되죠. 장점은 이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이게 땡기면 그냥 축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루어 낚시 쓰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나일론 줄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늦게 달려오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가짜 미끼의 그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합사를 쓰는 건데 지금 합사가 감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는 그냥 편하게 낚싯대 세팅해주고 이 합사는 따로 빼놓고 감아드리거나 아니면은 따로 세팅을 하거나 일은 이렇게 일단은 하고 여기서 아 나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하면 그때 아까 본 것처럼 레버 브레이크 릴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일단 아버님 거 합공치로 세팅해 드릴게요. 지금 합공치가 제주도에는 2월에서 4월까지 보통 많이 들어오고 저희 낚시샵에 있는 동물의 포구에도 합공치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몇 대쯤 되면 제주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합공치 잡으러
일단은 밀에서 이렇게 줄을 뽑으실 때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걸려요. 여기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잘못 빼시면 네, 이렇게 잘못 빼면은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줄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세팅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크류는 돌리고 끼고 다시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적당하게 조여주시고 얘를 베일을 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캡을 보호하는 가이드 캡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에다 이렇게 끼고 얘를 풀어서 이렇게 한 번에 빼야 되지 않으면 일일이 줄로 누르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빼냈죠? 이게 요령인 거죠. 평소에는 얘를 꼽아넣어서 이 가이드가 부러지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요. 낚싯대가 낚시가 끝나면 보호해주고 할 적에는 이렇게 뽑으면서 이렇게 한 번에 줄을 깨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예. 요거는 합공치 바늘이에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합공치 바늘 보면 5.4m의 줄에 바늘은 6호 바늘, 합공치 6호 바늘에 1.5목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채비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게 직접 만드는 게 더 좋긴 한데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얼마나 하나요? 금액이 요게 2,000원 정도 합니다. 2,000원. 그리고 바늘은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고 그 지금 있는 요거 뭔지 모르실 거예요. 네. 이거를 그 스님들 염주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염주찌라고 해요. 그러네요. 염주 합공치 채비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염주찌가 이렇게 기다란 럭비공 모양도 있지만 동그란 찌도 있어요. 동그란 네. 염주찌. 그래서 바늘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이렇게 찌 역할을 하는 거를 목줄찌라고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줄 바늘에 연결되는 걸 목줄이라고 하는데 얘는 나일론 소재, 얘는 카본 소재. 예. 얘는 비중이 1.12 정도 돼서 물에 살짝 뜨고 살짝 가라앉고 얘는 비중이 1.6에서 7 정도 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라앉고. 아. 그래서 얘는 카본 소재, 얘는 나일론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바늘에 묶는 줄과 그 릴에 묶는 줄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채비를.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낚싯대는 짧은데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보시면. 네. 그래서 컨트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잘라서 해드릴 거예요. 편하게.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채비가. 네. 이렇게 돌에 합공치 바늘 엄청 작죠. 입이 작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짧게 잘라드릴게요. 자, 이걸로는 던질 수가 없어요.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를 이 찌를 보고 보통 이렇게 신호를 받는 낚시가 있고 그러면 얘가 신호를 주는 건데 지금은 얘가 너무 가벼워서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여기서 찌 역할은 던질 찌라고 해요. 던지는 용도로만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줄이 원줄이 이럴 적에는 얇거나 그럴 적에는 얘를 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왜냐면 잘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용도를 쓰기도 해요. 네, 바늘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찌의 아래부터 통과시키고 이 줄이 여기다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찌에 쏙 빠져서 똑같이 통과시켰죠. 이렇게. 네.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얘에다 연결하는 거죠. 얘에다가 던질지 역할. 그래서 얘가 너무 기니까 너무 길게 하면 낚시하기 힘들어서 제가 얘를 잘라 드릴게요. 편하게 줄을 치워버리고 자 이런 도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근데 모든 낚시는 웬만하면 직결을 하는 게 좋아요. 직결은 뭐냐면 줄과 줄을 그냥 네. 곧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훨씬 낚시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원줄과 목줄 원래 나오는 릴에서 나오는 원줄과 목줄을 직결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채비도 좀 간결하고 물고기 신호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입질 신호도 이렇게.
묶는 법이 따로 있나요? 요거는 전차 매듭이라고 해요. 왜 전차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줄을 서로 맞잡아서 한 서너 바퀴 돌려서 한번 묶어주고요. 이렇게. 오, 이건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다 찍어놨어요 또. 매듭법에. 그래서 요것도 반대로 한 다음에 두 줄에다가 이걸 또 돌려줘요. 두 줄 안에 넣어서 돌려주는 거죠. 이게 몇 번만 하시면 이게 전차 매듭이라고 하는데 그 초보자 직결법에서는 저는 다른 매듭을 쓰는데 쉽게 써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전차처럼 달려와요. 이 두 개가 전차처럼 이렇게 달려와요. 줄줄줄. 오.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이렇게 매듭법에는 이 줄이 열을 먹으면 여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는 항상 침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살갑고 이렇게 해줘야지 꽉 조이면서 여기서부터 졸려가면 여기가 자 줄이 상하니까 자 됐어요. 아이고 실수했다. 다시 잘라야겠다. 똑같아요. 병에도 매듭. 자 요거는 자 조수기라고 하는데 얘의 역할은 입지가 밑으로 쏠려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이게 없다면 밑으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입지가 중간에 멈출 수 있게 멈춤 고무라고도 하고 완충 쿠션이라고도 하고 조류를 따라다닌다. 조류에 흘러서 이렇게 따라가는 데서 조수기라는 말도 쓰고. 이거는 아까 그거 비싸네요. 3,200원?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요게 고리가 하나가 있어서 약간 덕용이 또 팔기는 하는데 지금 일단은 하나를 세팅하자고. 이렇게 양쪽을 두 개를 먼저 끼고 양쪽을 조여주고. 이것도 따로 영상 있으신가요? 있어요. 다. 네. 자. 근데 뭐 풀 영상으로 일단은 자 이렇게 서로 그러면 얘가 치가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딱 멈추겠죠. 아~ 이렇게. 그래서 멈춘 고무, 완충 고무. 그리고 얘가 채비를 내리면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조수기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전차 매드 두 줄 잡아서 안에다가 한 세 번 정도만 통과하고 잡고 살짝만 잡아놓고 또 반대로 얘를 잡고 돌려서 하나 둘 한 세 번 정도 잡고 또 잡아놓고 또 달려오고 쭉 달려오게 만들어 놓고 침 한번 붙이고 꽉 조여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은 한 1cm 이렇게 하고 조수기는 이 직결 부분에서 한 15cm 특별한 법은 없는데 보통 요 정도 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 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래야 얘랑 같은 줄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갓대기나 이게 나일론 소재고 여기가 카본 소재라 비중이 다른데 같이 묶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꺾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야 되는데 자,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 염주는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목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얘 역할은 뭐냐 입질을 받으면 이게 움직이겠네요. 뚜루룩 하고 예. 고기가 끌고 가면 그래서 보기 쉽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낚시도 있는데 얘는 학공치에서는 던지기 위한 수단이고 실제로 던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목줄지가. 근데 물고기가 학공치에 입질하면 얘가 쭉 움직이면 그때 뜨시면 되는 거죠.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